오지호 씨는 김혜수 씨의 왕팬이라고. 아, 그래요? 아, 누나 좋아하죠.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혜수가 마찬가지고 저희 직장에 신 때 촬영 중간에 이제 촬영하다가 머리카락이 여자 배우 이렇게 내 한 가닥 정도 내려오면 야, 감독님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불러서 이제 뭐 뭘 순대 먹으면 혜수 나는 야 가위 가져와. 가위 끊어요. 가위를 가져와서 가위를 잘라. 어머, 어머. 진짜. 예, 네, 약간 걸크러쉬 면도 좀 있고. 아, 이게 좀 방해가 되니까 그냥 없애야 네, 된다. 촬영을 빨리 해야 되니까 스태프들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잘라버려요. 그리고 막 현장에서도 직접 크레이프 같은 거 막 만들어주셨어요. 현장에서 그치. 프라이팬이랑 휴대용 버너를 가지고 오셔서 다 스태프들 일일이 크레이프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고 간식 같은 거 틈틈이 끝날 때마다 만들어주시고. 지금도 이제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혜수 언니가 계속 보내요. 계속 보내요. 직장에 뭘 보내요? 몸에 좋은 뭐 열 가지 음식. 챙겨야 돼. 야, 통 내용에서 갑자기 우리 나이를 가늠 못했는데. 예. 비즈니스에 어떻게 하나 보통 먹고 바뀐 시. 다음 진짜 네.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다 보내주세요. 그 팀을 그대로 몰고 갈 수 있는 게 혜수 누나가 계속 보내니까 하는 거죠. 사실. 저렇게 그 늘상 그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계셔야 네, 어떤 맞아요. 모임이든지 오래가요. 맞아요. 네. 그 인터뷰 때 이제 잘생긴 얼굴이 때로는 좀 족쇄처럼 느껴진다. 근데 그럴만해.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 진짜. 아니 진짜 그럴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인정이야.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아, 캐스팅하는 이제 감독님들이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른 배우들하고 조합이 잘 안 맞으니까. 너무 튀니까. 네, 약간 그런 말도 해주신 적 있고. 오다가 좀 약간 그 별명도 그렇지만 약간 이제 조합처럼 생겼잖아요. 이렇게 약간 다비드상. 네, 다비드상처럼. 그래서 이제 캐릭터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가끔은. 상호처럼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. 누구야? 권상우 씨처럼. 야, 권상우 씨도 잘생겼네. 이거는 또 무슨 얘기야? 망원이다. 차라리 권상우처럼 생겼으면 좋겠다. 상우야, 미안하다. 왜요? 그,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. 그래도 오히려 이제 상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잘생겼는데 약간 좀 친근하다? 네, 친근하고 좀 편안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저는 좀 세고 편안하게 생긴 건 좀 우리 같은 스타일인데 되게 편안하다라는 얘기 다시 태어난다면 세 명 중에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? 아우 너무 힘들겠다. 아, 그래도 얘기해야 돼. 아, 왜 그래? 우리가 귀찮아지게. 아, 근데 어떻게 보면 얼굴 부심이 대단하신 게 따님께서 이제 TV에 잘생긴 사람만 나와서 아빠라고 하네요. 기분 좋겠다.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이거 멋있는데. 저는 이거? 진짜 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아. 공유, 그다음에 이동욱, 약간 현빈 뭐 이런 분들 나오면 아빠라고. 이게 좀 약간 선이 이렇게 좀 굵은 느낌들이 네. 좀 이렇게 있잖아요. 있고. 네, 쌍꺼풀이 있고. 공유 씨만 나와도 아빠라고 한다고. 네, 근데 지금은 이제 저를 알아봐요. 조금 더 어렸을 때. 때. 네.